네,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네.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고 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뭐 농담 삼아서 뭐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뭐 저 김영익 박사님 모시고 뭐 윤지호 전문의 모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 해서 2주 전에 네. 2주 전에 약속이 돼 있는 거고. 예. 근데 시장은 알고 있나 봐. 그렇게 입장을 보니까 아 윤전무 나오나? 네. 자 윤지호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약간 자료를 좀 주신 걸 슬쩍 보니까 아직 악재 더 반영될 게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하다는 게 네. 어제만 해도 야 이거 어떻게 되나 했는데 네.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보통 주식시장에서 뭐 이렇게 뭐 리버설 될 때 특징인데 반전 될 때 특징인데. 결국 우리가 많이들 이때 인용하는 게 코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기정사실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딱곰플린가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 하죠. 오히려 그게 해당되는 날이 아니냐. 아침에 아마 다들 그러니까요.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마 저번에 그 우리 김동완 의장님이랑 어떤 다른 곳에서 방송 나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간 밴드로 올해 한 2,600에서 3,000 정도를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왔을 때. 네. 네. 많은 곳에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낮게 봐 이랬었는데 요즘은 뭐 2,200까지 말하는 곳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2,200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박스권에 있구나 이 정도는 이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이제 반등은 나올 거고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냐 오히려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닌데 네. 하여튼 어제 급등했던 배경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딱 인터뷰 그 선을 그은 거죠. 저 기자회견에서 딱 선을 걷잖아요. 뭐 이거는 뭐 난 제재 강도도 상당히 약했고 금융도 세게 안 가고 그런 얘기 해버렸고 또 연준 위원들도 가장 걱정인 시장의 본질은 아 연준이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지인데 연준 위원들도 약간 약화되는 의견을 네. 발언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뭐. 별로 군대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끝나버리면 정리가 뭐 빨리 되면 확실성의 세계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게 뭐 나토 가고 뭐 미국 증파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걸 걱정했었는데 뭔가 하룻밤만에 뭐 이런 게 생기니까 시장이 아주 강하게 그 돌아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아 이제 아 시장은 올해는 아 여름이 좀 고비인 것 같아요. 여름 때까지 물가가 좀 잡혀주면 좋겠는데 안 잡히면 하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어떻게든지 시장 친화적으로 가려는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서 긍정적인 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간을 끊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놓고 봤을 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고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이 뭐냐면 개인들이 샀던 가격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하여튼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하여튼 2,900 이상에서 거의 어제 기자분이 전화 와서 제가 금액을 말했던 건데 좀 잘못 전달됐는데 한 57% 정도가 코로나 이후에 산 전체 매수세 금액 중에서 예. 그럼 이 금액을 뚫고 나가기는 다들 상식적으로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뭐 반등이 나오냐 아니냐는 사실 다들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2600이다 누가 2500이다 다들 이 논리가 있었지만 정작 시장의 고민은 아,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현재는 당장은 뭐 여름까지는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여름 이후에 인프라가 안 잡히면 2,900, 3,000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불과 저희가 한 몇 개월 전에 네. 작년 한 10월경에 3,000은 되게 의미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지지받을 그렇죠. 수 있다. 지지선으로. 뭐 싸다 할 때인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버거워졌다는 거. 네. 저항선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오늘 하루 이제 뭐 반등이 좀 이어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으니까. 네. 근데 그랬을 때도 이거에 대한 눈높이 수준은 좀 잘 보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 경제적인 얘긴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민간 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근데 이게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정책을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낮아져 있고 다들 여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그림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민간 부채 증가율이 이렇게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내려올 때는요 코스피가 의미 있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올 내려 어디가 바닥이냐 논란보다는 요새 강조드렸던 거는 이 민간 부채 증가율의 둔화 시기에 왔는데 여기서 지수가 막 치고 나간다 이거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사람들이 돈을
막 빌리다가 이제 좀 안 빌리는 시점쯤 오면 그때는 그쵸. 주식이 못 간다 이거예요? 뭐 역시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거죠. 부채를 네. 막 늘려가면서 뭐든 살 때가 있었고 네. 지금은 그게 늘려가는 한계에 온 거예요. 부채가. 아.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뭐 은행 가서 다 빌려주나요? 그 네. 금리도 오르는 국면이 아래 그래서 아래 같이 제가 정책금리랑 네. 원달러 보여드렸는데 네. 이랬을 때는 이제 상당히 박스권적인 흐름 12-13도 굉장히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박스권에 갇혔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자꾸 저보고 비관론인데 저는 전혀 대세라 같은 거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네.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인데 박스권의 상한이 얼마인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대략 올해 한 여름 한 3분기 정도까지도 한 2600에서 한 2900에서 3000 이 정도의 박스권 아닐까. 다른 말로 하면 2600 깨고 내려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갑자기 또 안 좋은 얘기 나와서 그 네. 연준 정책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그때는 뭐 던지는 시기는 아니라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뭐가 중요할까 보면 어제는 이제 뭐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좋은 날인데 기쁜 날인데 네.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드린 말씀 뭐냐면 이 위기의 본질은 우크라이나는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뭐 전 세계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높지도 않고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어제 오히려 막 장을 흥분시켰던 거는 연준 위원들도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갑자기 네? 3월 인상 황 50BP 인상 황초 거의 확 거의 없어졌어요. 9%인가 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제 QT에 대해서도 갑자기 발을 빼는 모습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사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제일 좋아요 이제부터. 그렇죠. 미국은 뭔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도 다 갖고 있고 일단 국경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착시하셔야 말해야 되는 게 미국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럽은 되게 멀어요. 유럽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연간은행도 QT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발 빼는 거죠 지금 다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채권 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제 사실 주식시장만큼 드라마틱했죠. 뭐 채권 시장 금리 요게 얼만큼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정말 지옥과 청당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채권 시장은 제가 보기에. 근데 이게 이 무브라는 채권 시장 변동성인데 네. 100을 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주식시장 변동성도 올라오고 있죠. 근데 아마 연준도 이걸 막고 싶을 거예요. 주식시장 변동성 커지면은 그때가 바다. 이거 채권 시장 변동성도 올라올 때 보면 되게 금리가 보통 굉장히 약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상승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보통 금리라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오는 리스크는 보통 금리 인상 리스크일 뿐이에요. 근데 보통 이게 금리가 올라가다 통제가 안 되면 갑자기 크레딧 리스크로 갈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두려웠던 건 혹시 이게 뭐 크레딧 리스크 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제 이제 급격히 안정됐죠 이게. 하지만은 유로존 또는 유로존 쪽의 스프레드 같은 거는 아주 진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만큼 안정적이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채권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 아직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인데 우크라이나가 빨리 진정되고 나서 물가가 빨리 잡히면 좋겠는데 또 티각태각하다 보면 이게 좀 잘 안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불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오늘 뭐 갖고 올까 하다가 사실 전에 준비하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뭘 갖고들 시장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나 지금 뭘 갖고 네. 그거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논란 1. 그렇죠. 졸탄이라는 네. 사람이 갑자기 자료가 나왔었어요. 네. 이 사람이 옛날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채권 전략가로서는. 졸탄? 그렇죠. 크레딧 네. 스위스의 전략가인데 이게 굉장히 난리 났었는데요. 이 자료 막 돌려보고들 다 난리 했던 이유가 이거였죠. 그때 졸탄이 이거 볼커 스타일로 가야 된다. 연준이 인플레 잡기 쉽지 않으니까 충격을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금리 올리면 바로 다음 날 10년풍 구채를 경고 없이 500달러 때려라. 왜냐하면 지금 역으로 가자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단기채가 너무 올라가고 장기채는 덜 오르니까 이거가 역전될 것 같으니까 다들 그거 보고 있으면 시장에서 그래?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할 수 있으니까 미국 국채를 10년을 팔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금리가. 그렇죠. 그거를 노린 건데 또 하나는 되게 재밌는 얘기였는데 파월 보러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맨날 나와서 시장을 달래주니까 달래지 말아라. 그리고 가이던스 제시 중 이게 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자산 가격이 자꾸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오거든요.
이게 서비스 인플레라는 거죠. 인플레의 성격이 딱 뒤져봤더니 서비스 가격이 올라오고, 이거 제일 두려운 게 결국 임금 스파이럴 아니에요 지금. 네. 임금이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고자 이런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이게 근데 항상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매크로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들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소수 의견이었다가 다수 의견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비슷한 사례가 뭐가냐면, 작년에 블라드가 처음에 이런 얘기했어요. 다 비웃었거든요. 비웃은 표현은 좀 제임스 블라드. 그렇죠. 블라드가 작년에 이제 뭐 금리 빨리 올려야 되고 뭐 큐티 얘기하고 막 이러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랬는데 지금 다들 또 그렇죠. 그렇죠. 뭐 님블러 험블도 사실 블라드가 했던 얘기예요 작년에. 네네. 근데 갑자기 연준 의사록이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졸탄의 의견이 힘을 얻을지 않을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소로스가 말한 자기강화 여부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정도로 해야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냐. 근데 최근에 좀 흥미로웠던 거는 네. 자산 가격을 부러뜨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나오면서 부러졌어요. 미국은 게 싫어할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그래야 사람들이 노동곡을 확대한다 보는 거니까.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근데 이거예요. 시장에서 뭐 금리가 얼마냐는 보다 제일 두려운 거는, 아까 졸탄 얘기도 화두가 됐던 건, 큐티를 하겠구나라는 고민이었죠. 아, 큐티를 빨리 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어제 또 시장이 왜 환호했냐면, 아, 큐티가 좀 늦춰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환호한 건데, 사실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준 보유자산의 만기 도래 규모인데요. 일단 2017년 그때 큐티가 12월에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가중 평균 만기가 훨씬 짧아요. 문제는 일단 올해서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엄청 만기가 돌아올 거거든요. 이걸 다 재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그건 확실하다니까요. 재투자할 수가 없죠. 규모를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큐티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기 돌아오는 거를 부분적으로 재투자한다. 맞습니다. 만기 돌아오는 건 다 그냥 회수한다. 더 심한 건 갖다 판다. 이런 거잖아요. 세 가지죠. 네. 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음에 적어놨는데 사실 1번은 2017년에 했던 거예요. 네. 이제 재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해지는 게 나오겠죠. 뭐 정액식으로 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왜 시장이 놀랬었냐면, 아까 그 CL 전략가가 했던 것처럼 졸탄이 뭐라고 했냐면, 연준 만기 자산 팔아버려라. MBS도 팔고 10년 국채 팔라 이거죠. 근데 당연한 게 뭐 김정 씨 잘 아시겠지만, 연준은 원래 국채 장기 단기 채는 안 가져가려고 해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중장기 채를 가져가요? MBS는 옛날 그 2009년 이전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QT라는 거 기원을 좀 찾아보면, 이게 2010년에 말이 나오거든 벌써요. 왜냐면 금융위기 때 갑자기 막 이상한 다양한 채권을 사니까, 이거 언젠가 비정상이니까 정상화 해야 된다. 그때부터 논의됐던 건데, 이렇게 시간이 끌어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비정상의 정상화는 뭘까? 네. QT 아니겠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쿠 큐티, 뭐 금리가 얼마 올라가냐 이거보다 사실은 금리 상승은 그냥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할 뿐이지만, QT는 그냥 유동성을 직접 땡기는,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PER 상승 요인은 크지 않은 거죠. 네. 사실 이게 시장의 밑에 깔려있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두드려 맞고 성장주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시장의 화두는 그거예요. 이게 얼마 더 흔들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논란이 뭐냐면, 네. 왜 그랬냐면, 오늘은 반등했지만 메타가 아닌 페이스북이 한 40% 넘게 빠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어떤 이런 주식이 이랬죠. 그다음에 테슬라도 한 37% 이 정도까지 빠졌어요. 제가 기억에는 오늘 반등했지만. 근데 최근에 좀 흥미로워했던 거는 AMD예요. AMD. 이게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네. 아니, 인텔도 좀 빠지고 뭐 다 빠졌는데, 야, 이러다가 뭐 애플이나 AMD 이런 것까지 흔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요. 오늘 사실 가장 강한 반격이 나온 쪽도 이쪽이에요. 사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QT 얘기가 나왔잖아요. 연결 고리가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아, 이게 바이든이 딱 나와가지고 이거 뭐야, 뭐 에너지도 뭐 에너지 제재도 제한적인 느낌을 딱 받고. 네. 일단 뭐 아니 이렇게 너 러시아 이 정도에서 멈춰줘 뭐 이러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민족 너 같은 슬라브 민족이니까. 근데 연준 위원들 발언도 갑자기 좀 약간 이렇고. 매파 일색에서 그럼요. 네, 매파였던 구태. 사람들이 갑자기 하니까 쇼스 퀴즈 나온 거예요. 그냥 아니 쇼 찾은 거죠. 사람들이 아 이거 큰 사건이다고 쇼스 찾다가 네. 근데 갑자기 뭐 좀 있으면 수도도 함락된다고 하니 벌써 이제 뭐 어떤 협약을 하고 있다는 말도 외신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논란투는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데 반등은 나왔지만 왜 이게 좀 고민이 되는 사건이냐면 섹터에 관한 건데 그럼 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자원 비중 높은 건 아시는데 이건 또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알려졌죠. 네온 이제 그렇죠. 네온 가스 특수 가스들이죠. 그래서 크세논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가 18% 세계 50% 정도예요. 네, 크리톤도 네. 그렇고. 근데 이걸가 뭐 다 아시다시피 네온은 노광에 쓰는 거고 네. 크리톤, 크세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식하게 쓰는 거니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딱 처음 든 생각은 야 이게 공급이 줄면 반도체 가격이 뛰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 반도체 가격이 뛰면 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강한 메모리 쪽에 소위 독과점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주가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죠. 아 이게 치고 나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면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이 특수가스가 문제가 되면 파운더리 쪽이 타격이 크거든요. 메모리 쪽에 큰 회사들로 재편되어 있지만 파운드리는 막 많잖아요. 네. 이런 업체들은 이거 공급받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만들면 메모리도 들어가지만 파운드리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파운드리가 문제가 생기면 메모리도 수요가 준다? 그렇죠. 그거가 더 뭐가 더 세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시장에 논의되는 게 맨날 뭐 주가 어디가 얼마 요즘 뭐 이런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부닥쳤는데 저희들은 사실 하도 작년에 전자를 안 좋게 얘기해서 웬만하면 좋게 얘기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는 네, 네. 뭐 일반 주주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게 대해서 되게 AMD 같은 영향이 오는 게 뭐냐면 저게 저렇게 되면 전체적인 세트들의 생산이 좀 흔들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나온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이거는 좀 확대 해석한다고 고민하실 수 있지만 네. 만약에 파운더리 반도체 쪽에 다른 자동 차량용 반도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네. 자동차가 만약 이렇게 되면 또 공급차들이 더 나오면 이게 뭐죠? 우리는 물가 항목 딱 보면 나와요. 지금 뭐 에너지가 세고 뭐 자동차 이런 가격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게 잡혀야 뭐 연준의 정책이 세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자동차 세 이게 그러면 아 자동차가 공급차에 더 이어지는 거야? 뭐 이런 고민들. 이 사실 이걸 보면 미국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대체로 이제 아주 막 초정밀 이거는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데 만들려면 이건 필요하니까 노광 장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 세정도수 다 쓰거든요 특수가스라는 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차질이 오는 거죠. 네네네네. 뭐 어떤 분은 포스코에서 만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다른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네, 오늘 기분 좋게 저도 오늘은 되게 몸이 가볍게 왔어요. 네. 아유, 몸 가벼워졌잖아요. 아, 근데 몸무게도 빼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뭐냐면 야 그래도 이제는 뭐 너무 겁내지 마셔라. 좋은 종목도 잘 골라 사면 된다는데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네. 뭐냐면 아까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사실 물가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대표적인 아크라는 거 돈파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많이들 보던 골드만삭스에서 소위 그 non-profitable,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테크 주식들의 인덱스가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사실 이게. 그리고 네. 나스닥은 상대 덜 빠졌어요. 나스닥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성장도 하셔도 숫자 안 나오는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께죠. 아, 그래? 그저께인가? 김한진 박사님 나오셔서 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데이터 보시다 보다. 네. 왜냐하면 네. 남프라티블 인덱스를 딱 보고 있으면 야 이거는 뭐 버블 붕괴된 거예요. 이 정도면 버블 붕괴라고 그러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나스닥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상대 강도 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버틴 거는 그래도 사운드한 기업들이 저기 안에 그쵸.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얘기한 팽이니 뭐 마가니 이런 것들 괜히 그 서학개미 분들 미국 주식 잘못 함부로 성장을 건드신 분들은 전사한 거예요 지금 네.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거를 뭐 갑자기 회복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 보고요 세 번째 논란은 이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거고 저희가 비판도 많이 받는 부분이야 이베스트가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보면 이게 4분기예요. 4분기가 내려온 건 알겠어요. 그리고 3분기 계절적으로 항상 내려와요. 우리나라 4분기에 일회성을 많이 반영하니까. 사실 4분기만 딱 보면요. 과거와 별 차이도 없어요. 이 정도는 근데 문제는 1분기예요. 1분기 우리나라 실적이 지금 이렇게 견조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견조하니까 주가가 싸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네. 저 같은 사람은 이 견조한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같은 저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관계자분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들 자기들 사업 계획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단적인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시다 보면 회사채 발행도 참 쉽지 않고 RCPS 같은 거 금리 얼마나 올라온지 아시죠? 재발행하려면 만약에 그 얼마나 코스트가 클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같은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반영되냐? 원재료비는 당연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무역 수지예요. 이렇게 부러졌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무역 수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졌죠? 우리나라의 이익 전망은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결국 나중에 부러졌잖아요. 사실 이게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돌아선 거거든요. 이제 18년, 19년의 특수성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라는 건 매출이라는 게 수출이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원자료 가격 같은 게 이제 수입이고 남은 이익이 영업이익인데 네. 그래서 무역수지 쫓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저는. 네. 근데 이익은 이렇게 올해 내년 전망치가 여기에 있어요. 마진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이 마진이 맞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 주장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야 이게 철저하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네, 시종이가 그 말씀을 하셨죠.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게 조선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네. 작년에 슈퍼셀 오히려 이런 것들 돌아서는 것도 있고 하여튼 지져보시면 상당히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전망치가 많이 내려온 것들을 좀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말씀이 이제 아이디어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네. 혼자서 말을 통 해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그냥 뭐 그럼 뭘 사야 되냐 그러면 막 여기서 이제 뭐 어렵게 얘기해봤자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부터 있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가격 정가 가능한 기업인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곤란하기가. 뭐 미국은 돈 더 쉬워요. 미국은 빨리빨리 정가를 하니까 우리나라 뭐 좀 올리려고 하면 그냥 정부에서 계속 물가 네, 나가버리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막 코카콜라 뭐 여러 가지 체폴레 같은 레스토랑점 뭐 이런 것들 다 올릴 때 그대로 반영하면 주가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있어요. 최근에 비자랑 마스터카드 보시면 근데 이 데이터가 상 흥미로웠는데 해외 결제 매출이 이후에 팬데믹 이전 상회한다는 거죠 벌써. 누군가 나가서 해외에서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저 동남아 국가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부터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뭐 최근에 보면 뭐 갑자기 뭐 항공주도 움직이고 항공주들 전 세계 그래서 요즘 보시면 막 M&A 들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이제 어떻게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어떤 그런 독과점 이슈가 어느 정도 다반이 나왔잖아요. 네. LCC들이 어떤 게 좋아질까 이런 고민들도 하는 거고 갑자기 뭐 LCC 움직이는 회사들도 나오는 거고 또 면세점들도 어떻게 좀 볼라는 사람들 나올 것 같고 화장품도 그래?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 좀 그나마 성장주 중에서 밸류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재개되면 좋지 엔터? 않아? 그러니까 엔터 같은 것도 보는 거 이게 다 여기 연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일단은 좀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낮은 것들을 보시면 네. 그래도 좀 그래도 들고 가도 되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3프로에서도 열심히 이걸 해주고 계시는데 가치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우리 시장에 진화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냐면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주식시장 얘기 많이 한 거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구체적... 많이 늘어서 그래요. 네? 사람이 많이 늘으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서 유권자. 하여튼 저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맨날 얘기하다가 잘 안 되길래 잘 안 됐나 봤는데 요즘 분위기는 여하튼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죠. 왜 구체적이라 보냐면 우리가 투자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건데 가격에 베팅하는 걸 투기라고 하고 가치에 베팅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의 본질은 가치가 뭐냐에 따른 거고요. 네. 가치는 잉여 현금을 어떻게 쓰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금리와 같은 할인율에 달려 있는데 뭐 잉여 현금을 갖다가 내생적 확장에 쓰거나 뭐 M&A에서 늘리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ROE가 느니까. 근데 주주에게 어떻게 배당을 하는데 배당도 요새 강조하지만 특히 요새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단 말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상법상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갖다가 신설 범위는 반대하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단을 열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관련주들을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뭐냐면
이제 함부로 이걸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나면 사업부를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게 생기면 상당히 반대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 문장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저도 뭐 오래됐을 뿐이지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자꾸만 그 견해를 바꾸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뭐 내가 옳다 그러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대가들은 옳고 그름을 따진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결정, 옛날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그 결정이 틀렸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좋아질 걸로 포트폴리오 재편하시거나 아니면 시장을 너무 좋게 보셨는데 막 마냥 버티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혹시 요에 반등이 나와서 정말 좋은 스타일이라면 2,900, 3,000이 와주면 네. 아 그러면 아 이게 맨 한 손도 박스권 이어질 수 있다면 그때는 오히려 좀 줄이시고 뭐 이런 소위 뭐 유연한 유연함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는 버티면 다시 3,400, 500, 4,000 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시장을 접근하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PER인데 EPS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괜찮겠지만 우리나라가 아까 저런 비용 컷이 있으면 이렇게 막 EPS가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PER도 유동성도 물론 오늘 급한 불을 껐지만 뭐 사실 코로나 이후처럼 돈을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건 분명히 그때 생각했던 판단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은 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말씀은 제가 아까 코스탈린의 베타콤팔리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정사실화됐다면 시장은 반등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점점 박스권 하단에 대한 경고함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저희들도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왔지만 뭐 이 정도 2,600 저번 저점 전후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근데 단 반등 이후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셔야 된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방송 그 오셨을 때 그 네. 저희 뭐야 광고 나갈 때 저희하고 한 두세 마디 했잖아요. 네. 오늘 참 좋은 얘기 하려고 나왔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시잔 말이야. 네. 지금 이 국면에는 지금 이 국면에 팔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스권 하단이 어딘지 다 궁금했었는데 제가 요즘 깜짝짝 놀라는 거는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 2,650 정도를 얘기했을 때 네. 상당히 사람들이 놀랐었거든요. 이렇게 낮게 보냐. 근데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트레일링 PBR 한 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2,470 정도. 그러면 뭐 여기서는 대충 뭐 2,600 이 정도에서 2,500 사이라면 지수가 하단이라고 본다면 뭐 굳이 지수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할 시점은 아닌 거죠 이제. 그 안에서 교체를 하.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런 거죠. 아 이러다가 대세 하락 아니야 이런 말들 하시는데. 그거는 대세 하락이 나오려면 정말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해져서 뭐 경기 자체가 부러지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나스닥 같은 게 한 20% 조정받았어요. 고점에서. 네. 뭐 이 정도면 뭐 미국 주식이 좋다 얘기가 아니라 아 그래도 이제는 대세 하락에 대한 고민보다는 제가 이제 항상 들어오면 이런 얘기보다는 아 반등하면 줄이셔야 됩니다. 현금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그런 것보다는 현금을 갖고서 좋은 것도 골라내셔야 된다. 오늘 뭐 반등하면 오늘 못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판단.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쉽네요. 제가 원래 항상 주식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주식 엄청 좋아하죠. 거의 네. 주식에 거의. 예. 네. 네, 아무튼 저희 전략팀 사람과도 아침에 팀원들이랑 아침 모여서 야 뭐. 여기서 뭐 더 부러질 거 있냐 빠질 수 있죠. 여기서 2,500 간들 여기서 제가 여기서 두려운 거는 그게 회복될 수 있는 지금 사서 지수냐가 중요한데 네. 3,000에서 사는 거는 회복되냐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지금부터는 사놓고서 물려도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아, 네, 저는 그래서 네. 오늘 좋은 얘기는 그래 이제는 좀 숲보다 나무도 좀 상세히 봐도 된다. 종목들 보자. 그렇죠. 그런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특별히 겁먹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근데 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밸류가 비싼 주식들은 여전히 아까 그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아까 골드만삭스의 난프라트블 테 인덱스 보면 돈 안 버는 못 버는 버서 회사들은 아니 70-80%씩 빠진 종목들이 엄청 많아. 아시네요. 보면 그거 한때 되게 날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때는 뭐 없어서 못 샀지. 그렇죠. 얘는 뭐 얘는 근데 그런 종목이 회복돼 줌 이런 거 이제 줌. 아 줌도 어? 그렇게 빠졌나요? 어? 줌도 고점 대비하면 한 70-80% 빠졌죠. 한
뭐 테슬라가 37.7%까지 빠졌으니. 아니 네. 고점 대비하면. 그렇죠. 네, 고점 대비하면. 아니 뭐 데니머. 아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아, 그것 때문에 저희도 머리 아팠던 종목이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예. 아 지금의 우리 상황 그리고 전략. 아 근데 다이어트를 완전 성공하셨나 봐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사실. 네. 중식보다 아, 어떻게 살 빼냐고. 네. 아 제가 저번에 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이 저녁을 한번 했거든요. 건강검진 받았더니 한테 혈압 높고 뭐 온갖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아 저도 검진 한번 해야 되는데. 검진을 좀 상세히 했더니 그래서 결심을 했죠. 제가 이렇게 그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몰랐어요. 원래는 뭐 얼마 뭐 더 산다고 이러냐 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살을 빼야겠다. 탄수화물 안 먹으면 됩니다. 심플하게. 아 제가 빵 돌이고 국수 좋아하고 좋아했는데 빵 안 먹 밀가루 안 먹고 아. 하루에 매일 걷고. 아 저탄만 해도 괜찮다. 아 그거 막강하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 진짜 막강. 저... 김 회장님은 술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탄 플러스 걷기 예. 요건 뭐 확실하다. 예. 알겠습니다. 회사 예. 또 후배가 오셔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여기까지 하고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